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사흘 만에 대국민 연설에 다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작심한 듯 더없이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사상을 불러온 하마스의 이번 공격을 순전한 악의자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또 IS와 나치까지 언급하며 인질 사례를 협박한 하마스를 규탄했습니다. This is an act of sheer evil. We must be crystal clear. We stand with Israel.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항모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전투기를 증강한 것에 더해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re surging additional military assistance, including ammunition and interceptors, to replenish Iron Dome.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Israel does not run out of these critical assets to defend its cities and its citizens.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 중에는 미국인도 다수 포함됐다며 더 이상 이 상황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We do not know about their condition and we cannot confirm a precise number of American citizens. We believe that there are 20 or more Americans who at this point are missing.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수요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협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군사작전보단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과도 줄줄이 만나 향후 대응 계획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